있습니다. 자, 34번입니다. In the current landscape, social enterprises tend to rely either on grant capital,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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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or commercial financing products. 마침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현재 풍경에서 하는데 이건 직역하면 풍경이란 개념보다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situation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즘의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들은 트렌드트,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뒷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경향인데 무슨 경향이냐? 의존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놓고 지금 either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all이 나왔어요. 그러면 either A or B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A가 된 거고 그 다음에 all 뒤로 나오는 요 마침표까지가 일종의 B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디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더라? Grant capital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보조금 자본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조금 자본이란 말이 어려울 것 같으면은 뭐 보조금이나 기부금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펀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프로젝트 펀딩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박사가 뭐 의학적인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론 이렇게 발표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의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실험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이렇게 막 돈을 대주는 거예요. 실험할 수 있는 어떤 자금 이런 게 바로 프로젝트 펀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 자체에서 뭐가 감이 안 잡힐 것 같으면 도네이션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냥 기부금이에요. 알겠죠? 보조 자금은 결국 기부금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에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상업적인 financing products라고 하는데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뒤에 쉽게 뭐가 나와요? 은행 대출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에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한 가지 구체적인 예만 말씀드릴게요. 복지재단. 아시겠죠? 뭐 노인보호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뭐를 알리게 된다 하면서 여기서 오브는 뭐뭐에 관해서 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에 관해서 상당한 드로우백에 대해서 알린대요. 그럼 여기서 드로우백 하는 말은 흔히 말해서 뭐 결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한 결점을 알리는데 뭐와 관련해서 related to each of these two forms of financing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자금을 대는 각각에 관련된 뭔가 상당한 결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뭐 보조금 자본의 형태나 아니면 은행 대출의 형태에 있어가지고 뭔가 안 좋은 점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사실 요 말 때문에 이 질문이 일단 1%, 100% 무슨 변형이 가능하냐면 순서 변형이 가능해요. 이런 대명사들 때문에.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 reluctant 합니다. 꺼려한대요. To make use. 사용하는 것을 꺼려한답니다. 자, reluctant란 말은 꺼려하는, 결국 싫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하는 것을 꺼려하더라? 전통적인 상업적 자금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한대. 아까 상업적 자금 상품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은행 대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은행 대출하는 걸 꺼려한대요. 뭘 두려워하면서? They might not be able to pay back the loans. 그러니까 그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뭐 사회적 기업이 이제 하나가 형성이 되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출금을 받아서 일단 시작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장사가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이제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다른 얘기로 가볼게요. 사회적 기업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학원 차리는 입장에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입장에서 내가 은행 대출 받아서 학원 이렇게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학생이 와서 수강료를 내고 뭘 해야 이제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두렵단 말이야. 못 갚는다 이런 얘기야. 이게 사회적 기업에서도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게 약간 순서가 좀 반대 개념이 좀 강해요. 게다가
a significant number of social enterprise leaders 합니다. 그러면은 저기서 significant는 상당하니고 number of 하니까 여기서 어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해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당히 많은, 알겠죠? 상당히 많은 사회적 기업의 지도자들, 뭐 사장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알리기를 relying too much on grant funding. 아까 얘기했던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더라? Risky strategy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 일단 별표 하나 치세요. 어휘 변형 가능하니까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러한 개별적인 보조금들은 뭐가 있더라? Time limited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서 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이렇게 보조금을 대준단 말이야. 기부도 해주고요. 근데 1년 내내 아니면 2년 내내 아니면 평생 동안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보조금의 수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이게 타임 리미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 lot reliable, 신뢰도가 떨어진대요.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또 한번 볼게요. 이 also라는 단어 때문에 계속 내가 말하는 순서 문제 가능한 거야. 문장 삽입도 사실은 가능한데 문장 삽입이 되려면 5번 보기가 제일 뒤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상해지니까 일단 가볼게요. 자, 이런 그 보조금 자본은요 또한 뭐를 낮춰주더라? 이것도 별표입니다. 낮춰줍니다. 뭐를 낮춰줘요? The incentive를 낮춰준대요. 그러니까 동기를 낮춰준다 이런 얘기죠. 동료로 얘기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motivation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동기를 낮춰주는데 의미상의 주어 For leaders and employees 이러한 어떤 사회 기업의 지도자나 직원들이 그 사업에 대한 관점을 전문화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동기를 낮춰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leading to 뭐를 이끌게 되더라? unhealthy business behavior 그러니까 건전하지 못한 사업의 행동을 이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there seems to be a substantial need among social enterprises 하니까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 사이에서는 필수적인 어떤 요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냐? 위에서부터 쭉 얘기했던 게 보조금하고 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잖아. 드로백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결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사이에서의 뭔가 필수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뭔가 반대되거나 바꿀 수 있는 거 그런 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죠. 얼터너티브 동그라미입니다. 대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to the traditional forms of financing 전통적인 재정을 대주는 것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대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부나 뭐 단체에서 이제 해주는 보조금이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계속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은행 대출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는 두려움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만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 출제 1순위가 순서롭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연결사예요. 두 번째는 지금 in addition도 나왔죠. for instance도 나왔죠. in other words도 나왔어요. 요 세 가지. 그리고 그 어휘 문제들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뭐 lower라든지 아니면 unhealthy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중간에 내가 since라 그랬잖아요. 이거랑 같은 놈이 because예요. 그럼 이런 거 어법 문제 나왔을 때도 since 쓸 것이냐 아니면 because of 쓸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되고요. 35번 넘어갈게요. 자, 35번은 조금 쉬울 듯 하면서 어려운 얘기긴 한데 자, the major oceans입니다. 주요 바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바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은요. 모두 다 interconnected 되어져 있대요.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So, 그래서 그것들의 지리적인 경계는요. less clear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주세요. less clear하다는 얘기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럼 unclear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뭐보다 those of the continents 하니까 대륙의 그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those가 바로 boundary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별표 칠게요. 어법성 판단으로 대신냐 those냐의 대명사 수일치가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다시요. 쉽게 갑시다. 우리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얘기할 때 어느 바다까지 딱 끊으면 여기가 인도양이고 여기가 뭐 태평양이고 이런 경계는 없단 말이야. 근데 육지는 안 그렇잖아요. 육지는 어느 선까지 딱 되면 뭐 위에가 북한이고 아니면 뭐 위에가 러시아고 아니면 뭐 위에가 짱꼴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자, their beta shows fewer clear입니다. 여기 또 나오죠. 자, 그것들의 이런 beta, 그러니까 생물 군집도 뭐를 보여주더라? 적은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대요. 자, 생물 군집도 당연히 적은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인도양에 가재가 있는데 태평양에 가재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어차피 신 넘어가 보면 되는 거니까 경계란 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뭐보다 육지에 있는 그것보다 그럼 이 도우즈는 비오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오타크하기도 하고 비오타크하기도 하고요. 자, 이거 개소리 찾기 문제니까요. 개소리는 빼고 갈게요. 자, 댐셀브즈 발로 치시고요. 이거는 그냥 제기대명사니까 이건 빼고요. 바다 그 자체는요. are continually moving.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because 세모치고. 왜요? 그 물, 무슨 물? 각각의 바다 안에 있는 이러한 물들은 다시요. 각각의 바다에 그 뭐가 되어 있는 거? 저 뺐으니 뭐더라? 잠깐만요. 그 아, 해저 분지. 아, 미안합니다. 자, 바다 분지 내부에 있는 이러한 물들은요. 천천히 뭐 하기 때문에 로테이트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 천문학적으로 얘기할 때 로테이트는 자전입니까? 공전입니까? 공전. 자전이죠. 기억 안 나요? 칠과 화성 교과서 1학년 때 칠과 화성 기억 안 나? 안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반대말이 바로 뭐냐면 리볼브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회전하다, 다른 말로 공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1학년 교과서를 내가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저 화성 얘기할 때 저 리볼브하고 분명히 문제 나올 거다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죠. 자, 어쨌든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움직이는 물들은요 당연히 뭐를 전달하더라? 해양 유기체들을 전달한다. 이 말이 어려울 것 좀 그냥 해양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해양 생물을 전달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장소에서 장소로. 그러면 장소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돕는데요. 병렬구조 두 개 체크하시고요. 뭐를 돕는다고요? The disposal of their young larva 하니까 여기서 disposal 하는 말은 지금 밑에 있을 겁니다. 분산이란 뜻인데 무슨 분산? 그들의 새끼나 그들의 유충에 대한 분산을 도와준대요. 왜? 바닷물 자체가 이렇게 씩 하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계가 없다 그랬잖아. 그럼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인도양에서 뭐 대서양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 새끼들이 계속 엄마 품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터뜨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도록 도와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in other words는 빼고요. 넘어갈게요. 4번 갑니다. 게다가 the gradients between the environments of different areas of ocean water mass arc 입니다. 요거 별표. 주어 동사 수일치 동사 체크해 줘야 되겠죠? 게다가 변화도래요. 무슨 변화도? 바다의 다양한 또는 바다의 다른 영역의 환경 사이에서의 변화. 자, 바다 다시 할게요. 바닷물의 질량입니다. 바닷물의 질량의 다른 영역의 환경 사이에서 이러한 변화도는 are very gradual 합니다. gradual 동그라미 칩니다. 일단 급진적인 게 아니죠.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조금 뭐 어휘 변형 하락한다면 radical 하는 단어 아마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급진적이냐 점진적이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종종 뻗어나간대요. 뻗어나간대요. over wide areas 하니까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간대요. 어떤 넓은 지역? that are inhabited by a great variety of organisms of differing ecological tolerances 합니다. 이 단어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여기서 tolerance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로 관용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뭐 생각해봤을 때 관용하는 말도 보통 참다 견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태학적인 관용하는 말은 다른 말로 내성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하면 차이를 두는 이러한 어떤 생태학적인 내성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유기체들에 의해서 inhabited 되어지는 서식되어지는
넓은 영역으로 종종 뻗어나간대요. 점차적이면서 계속해서 뻗어나간대요. 아까 여기 이 단어 있었잖아. 어디 갔노? 디스퍼설 있었죠? 그 단어. 그냥 분산한다는 얘기는 점차적으로 뻗어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there are no firm boundaries 합니다. 아까 했던 얘기 또 나옵니다. 자, 여기서 no firm. 이거 회사락하지 마. 확고한 또는 분명한 이런 뜻이에요. 아까 우리 봤었던 clear 있잖아요.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확고한 경계락 한 거는 없습니다. 어디 내에서? The open ocean 자니까 드넓은 열려져 있는 이 바다 내에서는 당연히 확실한 경계락 한 건 없습니다. 비록 뭐라 할지라도 there may be barriers.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장애물? To the movement of organisms 하니까 이러한 유기체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뭔가 방해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경계인 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가다가 막혔네 그럼 둘러가야지 이런 배려는 있을 수 있어도 막혔네 그럼 딴 데 가야겠네 오지마 이런 건가 봐 이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 결국은 이 문제가 만약에 출제된다라고 하면 지금 잘못 아시겠지만 문장이 몇 개 안 돼요. 문장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제일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주제 중심이나 요지 중심이거나 아니면은 요약문 완성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핵심 내용이 뭐예요? 육지와는 달리 바다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그 말만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주제가 됐든 요지가 됐든 뭐 요약문이 됐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지문은 별표입니다. 이캔데 범위 35번 안 들어가 있나? 미워요. 자, 그리고 여기도 연결사가 두 개 나오죠. 그 세 번째 줄에 as a result하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furthermore. 뭐 변형이 된다면은 뭐 우리 재경이가 좋아하는 in addition, more over besides, plu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의 바뀌는 것도 될 수 있다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36번. 자, 36번은 조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때는 조금 쉬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건데 뭐 딴 데 있다가 갑자기 오게 되면 그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자, when a change in the environment occurs 합니다. 자, 여기서 change가 주어고요. occurs가 동사죠. 그러면은 환경에서 어떤 한 변화가 발생하게 될 때 there is a relative 동그라미입니다. 상대적인 증가 또는 감소가 있대요. 여러분, 상대적인 증가나 감소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맞죠? 상대성의 원리니까. 그죠? 근데 이거의 반대말은 absolute, 절대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속도에 있어 가지고의 증가와 감소, 그것도 어떤 거? 상대적인, 이 단어 일단 동그라미 칠게요. 상대적인 증가나 감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속도냐? 뉴런이 파이어하는 상태. 그럼 여기서 파이어는 해석 그대로 갈게요. 발화하다. 근데 발화란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울 것 같으면요, 발생하다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신경조직이 발생하게 되는 속도에 있어가지고 증가나 감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 at which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라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주어동사는 완전한 걸로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법 문제에서 이렇게 쓰는 게 문제로 나왔다. which나 that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면은 at이 만약에 뒤로 빠지게 되면은 이때는 which 또는 that이 답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at이 여기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관계부사로 바꾸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신경이 발화하게 되는 속도에 있어서 증가와 감소가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더라? 방법이더라. 어떻게 어떤 강도라고 하는 것이 강한 정도가 되는 것이 부호화 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오늘 이 단어 되게 나오죠. 게다가 상대성은요 뭐를 하게 되더라? 우리의 감각을 calibrate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작동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문제는 사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요 문장이 문장 삽입도 가능해요. 이 뻗어먹을 자리는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덧붙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일단 뭐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지문 분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B로 먼저 가볼게요. For example, 레모. 예를 들면 If you place one hand in hot water, 뜨거운 물에다가 한쪽 손을 place 놓고 그리고 the other, 또 다른 손은 얼음이 있는 물에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놓아요. 뭐 하기 전에 immersing them, 그것들 둘 다를 into lukewarm water, 미지근한 물에다가 immersing, 놓기 전에. 상황 아시죠? 남학생들 특히 목욕탕에서 많이 해봤던 거. 찬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뜨거운 물, 하나는 찬물 이렇게 있다가 자 이제 미지근한 물에 넣어봐 했을 때 그럼 여기서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 내 펜이 어디 왔나? 안으로 들어가 보네.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까지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경험할 거예요. 별표 잡으세요. Completing. 상충하는, 대립되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게 되는 어떤 온도상의 감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뭐 때문에? 아까 말했던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어떤 상대적인 변화? In the receptors registering hot and cold 하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수용체들이, 그러니까 뜨겁고 차가운 것을 알려줬었던 이러한 수용체들, 즉 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손들의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온도에 대한 상충하는 감각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빈칸 단어 아니면 어휘 변형 가능해요. 아시겠죠? 이 단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B번 넘어갔고요. 이제 A로 넘어가 볼게요. 자, B로 이 두 손이요. 계속 손 얘기하니까 계속 두 손만 나오잖아요. 두 손이 이제는 같은 물에 있다 하더라도 one feels, 한쪽 손은요, 느낍니다. 뭐를요? It is colder, 더 찹다라고 느낄 것이고 또 다른 나머지 손은 따뜻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뭐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나오죠, 저 단어. Relative,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이전의 경험으로부터의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뜨거운 물에 있다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게 되면 좀 찹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고 찬물에 있다가 미지근한 물을 넣게 되면 어뜨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요. 보통 뭐라고 불리는 것이다? 일단 저 adaptation 네모 하나 천 하나 주세요. 사실 이 단어가 지금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뭐 보기에서 골라라 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응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바로 one of the organizing principles입니다. 하나의 조직하는 원리들 중에 하나래요. 그럼 뭘 조직하는 원리들 중에 하나냐? Throughout the central nervous system 하니까 중추신경계를 통틀어서 작동하게 되는 이러한 조직하는 원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적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 단어 혹시라도 말씀드릴게요. 저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뭐냐면은 이 단어거든요. 적지 마. 이 단어 무슨 뜻이야? 입양 또는 선택이란 뜻이죠. 선생님 그럼 이렇게 철자 비슷한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안 내요. 만약에 낸다면 저 adaptation이라는 단어를 바꿔야 돼요. 뭘로? conformity, 순응. 아시겠죠?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이걸로 바꿔주지 않으면 이거 갖고 철자 장난 못 쳐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 이겁니다. 이 conformity하고요, 이 adaptation하고요, 뜻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게 이걸 갖고 장난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대박입니다. 이런 게 문제 나오면. 핫도그라고 적어 놔주세요. 자, 어쨌든. 왜 핫도그는 내가 쏜데 왜 내가 즐겁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it explains 합니다. 그것은요, 설명해 준대요. Why you can't see well inside a dark room if you have come in from a sunny day? 이 문장 해석하기 전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 자,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갔어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요. 그래서 나갔다가 딱 들어오거든요. 억수로 어두워. 이겁니다. 영화 자체가 왜 되게 좀, 그리고 좀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어두워진 분위기에서 뭐 사람 얼굴 보이기 막 시작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안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뭐를 설명해 주더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없음을 설명해 준대요. 어디에서? 어두운 방 안에서. 만약 뭐 한다면 have come in. 여러분들이 들어온 경험이 있다면 뭐로부터? 날씨가 맑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되게 날씨가 맑은 날이니까 햇볕이 막 이렇게 떠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어두운 방을 딱 들어간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도 별표입니다. 문장 처리. 이것도.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는 말이 너희들 눈은요 have to become accustomed 합니다. accustomed 습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름도 유명한 무슨 단어랑 똑같더라? used랑 같은 거야. 이게 be used to 명사 또는 ing 가는 그 뭐예요? 뭐뭐 익숙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니네가 햇볕이 와 이렇게 화창한 날이 있다가 어두운 방에 딱 들어갔어. 그럼 니네 눈들이 에이씨 어두우니까 눈 작동 안 할래 이합니까? 보려고 해야 되니까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가 어두우니까 보려고 노력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어댑테이션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발광 수준, 발광감도 또 미쳤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어떤 빛의 정도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댑테이션은요 설명해줘요. 뭐를 설명해줘요? 사과가 신맛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준대요. 뭐하고 난 후에? 달콤한 초콜릿을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초콜릿 먹고 난 사과는 아이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이요. 그러니까 도로가요. 자동차가요. 더 시끄럽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도시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시골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러면 시골에서 살던 애가 도시 와가지고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되게 시끄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빵빵 아우스 놀래라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혹시 유명한 그거 압니까? 시골지와 서울지. 거기서도 시골지가 막 도시 서울에 놀러 와가지고 하고 이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확 하고 막 놀래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시골은 조용하니 막 이렇게 막 풍경 확 하고 이러는데 자동차가 빵 하고 이래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 일단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 일단 중요한 거니까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아까 우리 계속 말씀드리는 게 환경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면은 상대적인 어떤 차이가 발생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이게 핵심이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되고 지금 relative라는 단어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장난치지는 않을 겁니다.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상충하는 conflicting라든지 아니면 이 adaptation을 갖고 뭐 다른 단어로 바꾼다라든지 이런 게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분 가볼게요. 지금 몇 분 됐냐? 아이고, 27분 됐구나. 일단 끄고.